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장소에 가요. 피지컬백2에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워치 파티 하는 곳을 가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기 전에 먼저 운동하러 가려고 이게 지금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여기 옆에 덤벨이 있고요. 역도화 챙겼고 옷이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잘 마시는 보충제랑 통이랑 스트랩이랑 챙겼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같이 피지컬백에 촬영을 했던 성민이와 여기 워치파티 하러 가기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운동 한번 하려고 지금 여기 헬스장 바로 앞에 왔습니다. 부스터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고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등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 운동. 바벨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이걸로 끝내자 해놓고 바벨로 넘어가자는 것이 개웃기네. 네. 몸살 풀었으니까 이제 한번 중량 치고 이제 찐이야 진짜. 인생 살면서 사는 낙이 쇠질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는 거밖에 없대요. 그게 삶이래.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시 유흥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운동하고 회사 다니고 밥 먹고 자고 끝. 근데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대단해. 야, 대단해. 보충제 끝나고 무조건 타 먹어야 되거든. 탈의실에서 씨 쭈그려 앉아가지고. 아이고 씨. 너는 빵이 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 하고 절반 정도. 나는 근육이 커져야 되니까 너랑 똑같이 하나. 운동 끝나고 나왔고요. 이렇게 라면이랑 돈가스에 잘 먹겠습니다. 개 맛있겠다. 일본 장인이 만든 곳이래. 촬영 장소 도착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팔콘 조상민입니다. 아, 뭐 이미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반갑습니다. 가짜 파이터에서 또 만나고. 네, 그러니까요. 피지컬백에서도 만나고. 네. 여기 이제 있으신 분은 이제 할로우돼 있는. 네. 윤성. 윤성. 네. 네. 윤성님이시고 성민이고. 와, 여기 근데 진짜 잘해놨다. 그러니까요. 여기 운동복도 받았다.
찍기가 어렵네. 오. 오. 뭐가 인싸가 된 기분. 인싸 냄새 너무 심하다. 잠깐 얘기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영상이 나왔었죠. 오늘 중량 더 올랐어, 안 올랐어? 아 올랐어요. 10kg 올라, 10kg씩 올랐어요. 올바이드가 몇 킬로 올 거예요? 170. 에? 우산에 170이야. 오버헤드 170?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등장. 80 월클 등장. 두도 등장. 와 미쳤다 그냥. 와.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왓츠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피지컬백 촬영 잘 끝마치고 이게 맞고요. 저희 집 3층에 이번에 또 엄청난 아이템을 제가 구비를 했어요. 헬스장 안 가고 집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유산소로 원래 사이클을 탔었는데 추가로 제가 이번에 이 마이마운틴을 구비를 했습니다. 집에 집에 마이마운틴을 구비해서 저 와이프랑 저랑 굉장히 잘 타고 있거든요. 뭐 살짝 타볼까요? 다이어트 했을 때 마이마운틴이랑 천국의 계단이랑 사이클이랑 러닝머신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진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마운틴이에요. 한 시간에 칼로리 소모되는 거에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천국의 계단은 이제 다이어트 막바지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마운틴 각도 조금 올려놓고 타는 게 칼로리 소모에는 좋아서 굉장히 많이 탔었습니다. 헬스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유산소 운동을 평생 시간에는 진짜 안 하다가 다이어트 들어가면은 유산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근데 이 유산소가 근력 운동과는 다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귀찮을까 하기가.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러닝머신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 보면 좀 약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력만 해도 빡센데 유산소까지 매번 가져가는 거 보면. 자 이렇게 유산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탔어요. 오늘 운동하기도 했고 확실히 유산소 하고 나니까 되게 개운합니다. 이제 3월 19일부터 시작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피지컬백2 여러분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서 또 저 나오는 거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